둥근 방에 구들 놓기. 무음구들연구소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?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궁 바닥에서 방바닥 높이를 1m55를 표준화합니다. 첫째는 아궁이 높아야 아궁이하고 방바닥 높이가 많이 층이 많이 주고 높아야 힘 있게 들어가는 것입니다. 여기서 힘 있게 들어가는 불길이라야 안에다가 여러 구조로 기능과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것이지, 아궁이에서부터 불이 희미하게 들어간다면, 힘 없게 들어간다면 안에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이는 아궁이 나름대로 불이 깊이 힘차게 들어가는 기법으로 만드는데, 그 높이가 1m55가 표준이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고 하는데, 여기에다가 이제 이 구두를 이렇게 놓았습니다. 놓아가지고 불을 지핍니다. 근데 이 그림으로서는 그 초보자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둥근 방에 구두를 놓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, 한때는 이 둥근 방에 구두를 놓기가 유행인 것입니다. 그때는 그 통나무 썰어가지고 둥글게 이렇게 집 짓는 것이 유행일 때는 둥근 방에 구들 놓는 방법을 굉장히 선호해가지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둥근 방에 구들 놓기는 이 아궁의 하열이 중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궁의 하열이 연도가 이 대치되는 그 중앙으로 가장 멀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, 연도가. 그래야 여기에 뜨거운 하열이 이쪽을 갈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을 지피면 거의 직선으로, 줄거리를 놓으면 더 그렇죠. 거의 직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. 한 8, 90%가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로 뚝막기, 그러니까 주류 뚝을 전체를 이렇게 막아줍니다. 막아주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이 벽체 가에는 냉습이 많이 머물기 때문에 이쪽은 먼저 안 갑니다. 뜨거운 하열수록 건조한 곳을 가기 때문에 중앙이 건조하니까 중앙으로 가가지고 그 열기가 다시 이쪽 양면으로 연도를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는 건조하니까 이 아궁의 하열이 마음대로 여기 떠시게 하고, 또이 가장 그 떠시지 않는 그 윗목의 그 벽체 아래에는 안 떠십니다. 그러나 무음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주류뚝을 설치하면은 이쪽은 마지막 배연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안 뜨실래야 안 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. 마지막에 배연구가 미지근한 열기라도 지나가기 때문에 습기를 밀고 나가기 때문에 또 뜨거운 열기는 위로 뜨기 때문에 위에 구들장을 뜨시지는 것이죠. 그래서 한두 번만 불만 이렇게 습기를 밀고 나간 뒤에는 이 배연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빨라가지고 큰 방의 둥근 방도 아궁의 장작을 작게 엿더라도 전체가 그냥 손을 짚을 수 없을 만큼 뜨신 것입니다. 그것은 제가 그 빈말이 아니라 저희 그 구들 연구소에서 하는 방 따습기 체험 교육이 있습니다. 그지 카페나 동영상에도 많이 올렸습니다. 여러 사람들이 직접 불을 지피고 또 직접 놓고 직접 앉아가지고 그 뜨신 것을 만지보고,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손을 짚어가지고 손을 못댈 정도 뜨겁다는 것을 하고, 또그 구들방에 앉아서 5분만 앉아있더라도 그 이마에 땀이 줄줄 나고 하는 그런 그 뜨습게 찜질방 수준으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으로 하면은 아궁의 하열이 이 앞에서 축열 기능도, 돈산판에 축열 기능도 하면서 이 높은 온도가 방 전체를 뜨시게 한 뒤에는 물러나면서 밑으로 깔아앉은 미지근한 열기는 다시 배연구를 해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.